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양도세 계산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후로 나눠서 양도 차익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산금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 전후로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상이하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발생된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종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아니라 관리 처분 인가가 지나고 나서 신축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양도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장기 보유 공제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양도 차익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을 더 꼼꼼하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당시에 권리가액이 나왔을 거고요. 그 권리가액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 가격을 차감해주고 거기에 종전부동산 필요경비를 빼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취득가격을 아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을 만약 모르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그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재 기준시가분의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일반 환산 취득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 권리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시가분의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해가지고 취득 당시에 취득가격을 계산한다는 점, 이 부분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되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과 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이로 인한 취득가격을 설정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뒤에 설명,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드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과 실제 보유기간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세무사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은 짚어주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은 납세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